해병대 이사단 상승연대가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전투체력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병들에게 전투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단결력을 길러 병영문화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유원열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장병들이 체력 단련에 한창입니다. 해병대 이사단 상승연대 장병들의 전투체력 경연대회 현장.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등 4개 종목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장병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체력 단련으로 몸의 변화를 체감하고 나날이 변화하는 자신을 지켜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1일 단위로 전투체육을 매일매일 실시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연대회를 통해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었고 또 기초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인내심까지 같이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부대 전장병이 동참해 체력 단련 붐을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투체력 경연대회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과업이 아니라 특정 목표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체력 증진, 그리고 단체에 있어서는 저희 부대에 있어서는 전투력 향상, 그리고 병영 생활에 있어서는 병영문화 혁신의 추진 동력의 일환으로서 이번 전투체력 경연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체력 경연대회는 올해 초 처음 시작해 2회째를 맞았고 앞으로도 매년 2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은 확고한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개개인의 체력 단련도 소홀히 하지 않는 강인한 해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원열입니다.